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사탄이 무릎 꿇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보혜 말씀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강단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레멘트를 섬으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도 강단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은약으로 붙잡고 393의 응답을 누리며 현장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시며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이 70 제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중직자들 복음을 회복하고 로마서 16장 응답 누리게 하옵시며 레미넌트들이 다가올 재앙시대에 왕 앞에 답을 주는 치유 서밋의 지도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에 하나교회를 쓰시는 주님 감사옵나이다. 237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완벽하게 인도받게 하옵소서. 방송 선교 시스템 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중남미 집중훈련 받은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70지역 세계운동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사모소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나를 넘어서는 초월의 응답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허감이 꺾이고 사단에 물러가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Vemos Deuteronomio 33.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Versículo 18 hasta el 25.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ámoslo.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할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일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생에 가야 할 길을 찬양으로 나타냈습니다. Con la alabanza hemos confesado que un camino que tomamos es el discípulo. 정말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spero que seamos nosotros que caminemos ese camino del discípulo. 특별히 지난 주까지 남미 귀중한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 훈련이 있었습니다. Ya la semana pasada terminamos con entrenamiento para los líderes de Latinoamérica.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Gracias por sus oraciones.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에 함께 임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Y gracias por todo su servicio y lo que se devocionaron para esto. 훈련 받고 돌아간 남미 지도자들 통해서 중남미 46개국 또 237 시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이 중남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Sigan orando para que se levanten los 46 países de Latinoamérica y los 5000 tribus esta evangelización.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은 이제 마지막 세 분이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Y hoy después del culto regresarán en la madrugada. 아마 내일 새벽 비행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Y mañana en la madrugada estarán ya partiendo a sus países. 마지막까지 이 예배에 세 분이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귀중한 은혜 입고 또 이분들 또한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sean de gran gracia este culto y también que puedan ir el camino del discípulo. 오늘 제목은 삶의 현장에서 먼저 누려야 할 것입니다. El título del día de hoy es lo que debemos disfrutar en nuestra vida en el campo. 삶의 현장에서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Lo primero que tenemos que disfrutar en el campo en nuestra vida.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주신 복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La bendición que Dios nos dio en esta salvación es absoluta.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Pues en Juan capítulo 1, 12 dice así.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Mas a todos los que le recibieron, los que creen en su nombre, le dio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는 절대적인 복입니다. La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es absoluta esa bendición.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고요. Ser hijo de Dios significa te ha llamado para estar junto con el Señor.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Y el Espíritu Santo está junto con nosotros morando.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Juan 14, 16 dice así.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했습니다. Y yo rogaré al Padre y os dará otro consolador para que esté con vosotros para siempre. 그래서 우리는 모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절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Y somos personas que hemos recibido la bendición absoluta que en cualquier momento tenemos la protección de Dios. 위험하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요. No solamente en peligros.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갈등할 때만 아니라요. No solamente en conflictos, en problemas y sufrimientos. 모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절대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En todo momento recibimos la bendición, la protección de esta bendición absoluta.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 16.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Acerquémonos pues confiadamente al trono de la gracia para alcanzar misericordia hasta hallar gracia para el oportuno socorro.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Hemos recibido misericordia. 긍휼하심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답이 축복이 있다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는 모든 것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복은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Esta bendición absoluta no es influida por las cosas de este mundo.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Romanos capítulo 8, 2 dice as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Porque la ley del espíritu de vida en Cristo me ha liberado de la ley del pecado y de la muerte.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Es que la ley de Dios está en nosotros que no puede cambiar nada fuera de esto. 세상 사람들은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 매여서 살아가요. Las personas viven de esa ley del pecado y la ley de la muerte. 그게 모든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Están influidos por esto y viven con esto nada más.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Pero hemos recibido vida, hemos recibido Espíritu Santo de él.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 육신적인 조건이 좀 못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Pues disfrutando de esto, aunque nos falte las cosas físicas aún,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Hemos recibido las bendiciones absolutas.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La bendición de Dios no es de si lo voy a recibir o no lo voy a recibir.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Es algo inevitable esta bendición.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Una vez más digo, para todos necesitan esa bendición.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Es que todos están en mentira, todos necesitan de Cristo. 왜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시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Porque deben recibir las bendiciones de Dios para salvar la época. 오직 그리스도로 하면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solo 것입니다. Solo Cristo se puede derrumbar los desastres de esa época.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Por eso en nuestra vida, ¿qué es lo que primero tenemos que disfrutar? 먼저 첫 번째입니다. Primero, ¿qué es? 영적인 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Busquen y disfruten las bendiciones espirituales.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각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En otras palabras, cambiemos lo que está grabado espiritualmente.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Dios ha cambiado un destino nuestro espiritualmente. 저와 여러분의 옛날에는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Antes vivíamos como hijos del diablo.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Pero por Cristo, el Dios Trino junto con nosotros es nuestra identidad. 이 사실들을 늘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Siempre grábense en esta realidad.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Si no disfrutamos de la obra de Dios, estaremos siempre influidos de las cosas de Satanás.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은 자동적으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Si disfrutamos de la obra de Dios en nuestra vida,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se establece. 그래서 영적인 강인과 힘을 누리면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의 생각과 역량이 현장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Pues si disfrutamos de la obra de Dios, seamos débiles, pero esto será influidos en nuestro campo.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transcendiendo tiempo y espacio se manifestará en su campo. 이 사실을 아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Y fue Pedro que le dice al cojo. 은갖금은 내게 없다. No tengo ni plata ni oro.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En el nombre de Jesucristo de Nazaret, levántate y anda. 이 영향이 그대로 현장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Y aquí se levantó las obras de Dios. 영적인 각인이 바뀐 빌립이 자신이 누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증거했습니다. Felipe que cambió lo grabado espiritualmente en él fue a Samaria. 수백 년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Ese lugar es Samaria que jamás se había proclamado el evangelio por tantos años.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 취급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Los judíos tomaban como animales los pueblos de Samaria. 아예 상대조차도 안 하던 민족이 사마리아였습니다. Ni siquiera se buscaban ni hablaban entre ellos. 근데 영적인 각인이 바뀌니까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Pero como Felipe cambió lo que estaba grabado espiritualmente, él fue a Samaria a proclamar el evangelio. 그때 일어난 응답이 무엇입니까? ¿Y qué respuesta se levantaron?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랐다고 했어요. Todos los que escucharon atentamente las cosas que decía.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Y ahí se levantó las obras de Dios. 그렇습니다. 영적인 각인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모든 현장은 영적 현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Cuando disfrutamos de esto y cambiamos lo grabado espiritual, el campo espiritual cambia ahí.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렸죠. Pablo donde iba, él disfrutaba de esto. 오직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Solo testificaba de eso. 현장이 Cristo. 살아났습니다. Y el campo se avivó.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Y las tinieblas se quebrantaron.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Pues Romano 16, 20, Dios aplastará en breve a Satanás bajo vuestros pies. 여러분 현장에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Por qué es lo que sucede esto? 매일 복음을 누리는 사람 앞에는 이 마귀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El que disfruta de esto, Satanás bajo vuestros pies está.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Pues en Santiago capítulo dice 마귀를 대적하라. Se sosteneos.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Y resistir el diablo y 영적인 힘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Si tiene fuerza espiritual, resistir.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Si no, no solamente así, sino que se bajo vuestros pies estará.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일을 해야 일도 제대로 되는 겁니다. Hay que experimentar esto y tomar nuestro ministerio para conocer de verdad que 아니, es el 흑암의 역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 그 내 걸음 앞에 결박되고 무릎 꿇는 역사들이 보여져야 그 앞에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Es que tenemos que ver cómo Satanás está quebrantándose bajo vuestro pie para que veamos qué es el ministerio de Dios.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영적인 상태를 복음 충만함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Lleno del evangelio estén siempre confirmando su estado espiritual. 오늘 본문의 22절에 단지폐된 축복이 나와요. Hoy vemos en el capítulo 33 versículo 22. 창세기 49장 16절에 18절에도 맹단지폐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만은요. Y también habla sobre Génesis 49 16 18. 오늘 22절에 보면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했습니다. Del tribu de Dan y vemos acá que son como león que reposa dice. 그래서 이 지파를 통해서 삼손 같은 장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서밋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Dios siempre desea que tú disfrutes las bendiciones espirituales primero.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정말 복음 충만함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Si disfrutamos de la bendición espiritual en cualquier circunstancia, veremos las bendiciones de Dios en nuestros campos.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La semana pasada les 여러분 dije, 개개인이 5분의 기도로 인생의 발판을 바꾸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Cambien su plataforma de su vida en ese tiempo de oración sea 5 minutos. 매일매일 보좌의 축복을 놓고 5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Todos los días con el trono celestial disfrutando de esa plataforma de fe ahora.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은 세상의 12가지 문제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Si están en ese estado espiritual no estarán caído en el lazo, en los moldes y en las trampas de Satanás.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5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현장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Y esos cinco minutos de disfrutar del trono celestial, ¿qué pasará? Ahora restaurarán las cosas que se han perdido en el campo. 주님이 현장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Qué es lo que Dios ha preparado en el campo?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Juan 16: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En el mundo tendréis aflicción, pero confía, yo he vencido al mundo. 현장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Podemos tener aflicciones en el mundo.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Puede haber desastres en el mundo.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보좌와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된다면은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Pero si disfrutamos del trono celestial en nuestro campo, esas obras de Dios se establecen en el campo. 환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현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Esa obra de Cristo ahora lo veremos que ha ganado sobre las aflicciones y los sufrimientos de ese campo.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Nuestro estado espiritual tiene que estar sano para que podamos disfrutar de las bendiciones espirituales.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서들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Nunca cambien el orden espiritual.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말씀했습니다. Así como prospera tu espíritu, alma se ha prosperado en todo.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Es porque ustedes disfruten de las bendiciones espirituales primero.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마음의 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Busquen y disfruten las bendiciones del corazón.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의 각인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En otras palabras, hay que cambiar lo que está sellado en su corazón.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각인이 되어집니다. Las personas como piensan se graban eso en su corazón. 여러분 생각하고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작정하잖아요. 그게 뇌에 담깁니다. Lo que tú piensas y lo que propones en tu corazón se graba en tu cerebro. 그걸 우리가 말로서 내뱉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Y cuando sale en mi boca eso se va grabando también en ti. 그래서 때에 따라서 묵상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성경 읽을 때도 소리 내어서 읽는 것 중요해요. Por eso es importante meditar en la palabra, pero también leer la palabra en voz alta. 그 소리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게 돼요. Y ustedes escuchando su propia voz, eso se va grabando también en ustedes.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함께 메시지 위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La semana pasada comenzamos con un orden nuevo del culto, ¿no? 금요 전도학교 때도 말씀 받고 난 이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Y después la escuela de evangelismo del viernes con el mensaje orando y alabando juntos.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을 합니다. Y yo les pido a ustedes.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 내어서 하십시다. Que oren hasta que puedan escuchar sus oraciones en sus propios oídos. 물론 말씀을 놓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 필요합니다. Sí, es importante tomar un tiempo de silencio y meditar.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Es un método muy importante para recibir fuerzas espirituales. 그와 함께 여러분 기도도 소리 내어서 여러분 귀에 다시 들릴 때 여러분이 그게 또 각인됩니다. Pero qué pasa cuando oramos en voz alta, eso regresa a mi oído y eso se graba nuevamente en mí.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Es lo mismo con la palabra.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 했어요. Por eso la palabra dice que cuidados con sus palabras.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Lo que decimos fácilmente con nuestra boca es que se graba rápidamente en nosotros. 결국 각인되면은 각인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Y lo que se graba al final de todo se ve.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Por eso Santiago dice así.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Santiago 1:19 dice que todos quieren escuchar lo suyo. 듣는 것 제대로 듣고 말하기는 뭐요? 더디하라 했어요. Todo hombre sea pronto para oír o tardo para hablar, dice.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서 표현하게 될 때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뇌에 다시 한번 각인된다니까요. Ustedes lo han expresado con su palabra, pero eso de nuevo viene a su cerebro, dice.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Y todo lo que decimos extremadamente, eso será también estas invasiones de Satanás para interferir.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Pues en Efesios 4:25-27 dice así.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어. Por cual desechando la mentira, hablad verdad cada uno con su prójimo.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했어. Porque sus miembros lo uno del otro, airaos pero no pequéis.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했어. No se ponga el sol sobre vuestro enojo, ni deis lugar al diablo, dice así.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심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A veces que pienso cosas extremadamente en mi corazón y eso puede hacer la interferencia para el diablo.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했잖아요. Dice, no deis lugar al diablo.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o piensen mucho.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Con esos pensamientos entra en la oración. 육신을 가진 우리는 악한 사단의 배경과 분명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Nosotros que tenemos cuerpo físico, Satanás siempre interfiere.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것을 틈타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 Yo sin darme cuenta sigo pensando en las cosas carnales y Satanás utiliza eso para interferir.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각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Cambien lo grabado en su corazón con la palabra de Dios.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Dios le dio la palabra a su pueblo.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Si no pueden confirmar eso, ¿cómo podríamos decir que es una vida de fe?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En otras palabras, vivirán fuera del método de Dios. 그 결과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Y al final es una vida de fracaso.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말씀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a través de escuchar la palabra y meditar la palabra cambie lo raizado, grabado y la naturaleza en ustedes.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기획을 했느냐? ¿Por qué hemos ordenado el culto así? 어쨌든 우리가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Para que se concentren en el mensaje. 또 메시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Para que se aferren al mensaje, oren con eso y se graben con eso.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Pero lo más importante es que su vida puede estar enfrente de Dios siempre.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No palabra de hombre, palabra de Dios. 삶의 현장에서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No una realidad, sino que viendo la realidad dentro de la palabra. 삶의 현장에서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No con la problema, sino que con la palabra de Dios en el campo. 여러분, 우리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Qué es lo que escuchamos? 사람의 말들이잖아요. Palabra de persona. 또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Qué es lo que vemos? 현실만 보잖아요. Una realidad de presente. 또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Qué es lo que sentimos? 전부 다 문제라고 느끼잖아요. Todos los problemas 하나님 problemas.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Es porque no estamos frente de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쓴다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Si en toda nuestra vida en frente de Dios estamos, no estaremos en frente de la persona. 현실 있지만은 그 현실 너머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Hay una realidad, pero hay más que eso, la realidad espiritual.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 답이 있는 문제구나 하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Si de verdad se enfrente de Dios, enfrente del problema dirán, ah, hay una respuesta ahí. 여러분 성도라도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 서면은 병듭니다. En su vida de fe, si ustedes ven las personas y ven el ojo de otra persona, van a estar cansados en su vida de fe. 교회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은 그걸 인본주의라 하죠. Si enfrente de la iglesia estamos enfrente de la persona, eso es humanismo, ¿no?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반드시 실패가 오게 돼 있습니다. Si el hombre ve el hombre como hombre, es un fracaso al final de todo.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이 확인되면은 어떻게 누려지느냐? Pero si Dios guía y yo confirmo que está obrando, ¿qué es lo que podemos disfrutar ah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고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Es que el pensamiento de Dios nos damos cuenta que es perfecto, exacto y lo mejor que podemos tener. 어떤 분이 그런 전화를 제게 주셨어요. Una persona me llamó y me dijo así. 자기가 237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처음 자기의 응답으로 누려진 현장이 멕시코였다라. Orando para la 237 naciones, dice que la primera respuesta que recibió fue la 12 México. 그래서 알루이를 통해서 멕시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Y fue a la universidad remanente, pero 현장에 era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마음에 담겼대요. Y fue al campo y vio tantos discípulos, dijo, ¿cómo podría ayudarles? 당연히 통역자도 문제고. Primero hay un problema de intérpretes. 많은 제자들 불러서 훈련시키고 싶은데 그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 말이에요. Y queremos traer a muchos discípulos. ¿Cómo vamos a entrenarlos? 근데 제게 왜 전화를 주셨느냐? Y yo le dije, ¿por qué me ha llamado? 어떤 목사님이 아니 그 멕시코 담당이 신봉준 목사다 하나교회다 이야기를 했대요. Y un pastor dijo, pero el pastor sí está encargado del país de México, dice así. 그래서 그걸 제게 확인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Y fue para mí una confirmación.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냥 이렇게 목사님과 만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라고 고백해요. Y esa persona dice, ¿cómo es que nos encontramos? Esto no es coincidencia, ¿no?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모든 것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Dios nos guía y si nos damos cuenta el pensamiento de Dios es exacto, perfecto y cómo nos guía es lo mejor.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Salmo 139:17.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Cuán precioso me son, oh Dios, tus pensamientos.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Cuán grande es la suma de ellos.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Esto es lo que tenemos que disfrutar en el campo sin falta.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늘 체험해야 합니다. Y no solamente esto, nos da toda su bendición a través de ella.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Hebreos capítulo 11,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Pero sin fe es imposible agradar a Dios.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Porque es necesario que el que se acerca a Dios crea que le hay y que haya donado lo que lo buscan.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Es porque no esté enfrente de personas. 결국은 실패해요. Porque eso es fracaso.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Parece que el humanismo funcionara, pero al final esto te lleva al fracaso.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Tiene que estar enfrente de Dios.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Salmos 16:8-9.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Siempre Jehová Dios al lado mío.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Y está a mi diestra y que no tambalee, no esté inseguro.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Y se alegró por tanto mi corazón y se gozó mi alma, mi carne también reposará en ella.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가 나를 오른쪽 그가 나에게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Si estás enfrente de Dios, dice, Él está a mi diestra y no seré conmovido. 모든 것 앞에서 손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 Y en todas las cosas, aunque tenga pérdidas, aún Dios conmigo.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Aunque me dé una falsificación enfrente de Dios.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란 말이죠. En otras palabras, coramdeo. 이것이 되는 사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El que tiene esto puede ver el plan de Dios en el campo. 세상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먼저 보입니다. Cuando veamos este mundo no es las cosas carnales, sino la verdad y la realidad espiritual.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속에서 사실이 보이고 또 참된 진실이 보입니다. Es enfrente de Dios vemos la realidad y la realidad espiritual. 여러분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불신자들도 보는 눈입니다. El presente, la realidad, los incrédulos también lo ven. 그 넘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속에 영적 사실이 보여지게. Pero más allá, nosotros que tenemos la salvación tenemos que ver la realidad espiritual. 이 영적 사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Y en la realidad espiritual podemos confirmar del plan de Dios.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Pues enfrente de Dios, en ese campo, disfruten las cosas de Dios.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Qué es lo que Dios les ha dado?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주시는 것이 있어. No solamente está junto contigo, todos los días se está dando algo. 하나님 주신 것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Y espero que ustedes disfruten de eso todos los días.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Hoy vemos Deuteronomio 33:18.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A la tribu de Zabulón dijo. 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Y también a Isaacar.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복을 받았어요. Zabulón era un tribu que estaba fuera pero recibió las bendiciones. 이사갈은 집에 차분하게 앉아서 있는 복을 받았어요. 이사갈 estaba en sus tiendas y recibió todas las bendiciones. 각각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다르다라는 사실. Es que cada persona Dios le dio la bendición aun siendo diferente.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Es que en la iglesia nos comparemos, eso ya está mal.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La verdadera iglesia, cabeza es Cristo, todos los creyentes unidos.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En Hebreo capítulo 11 dice así.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Que por fe todos unidos en sabiduría.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것도 다르고 그 사람마다 구체적인 계획도
다른 것입니다. Dios le ha dado todo a cada uno algo y específicamente cada uno. 거기에 따른 믿음과 은혜 분량도 다르게 돼 있어요. Y la fe y la cantidad todo se le ha dado a cada uno. 남과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Es que todas las cosas son necesarias y eso es la iglesia. 왜냐 내게 주신 분량과 분복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Y recuerden la cantidad y su porción todo se le ha dado a ustedes también. 이것이 되어져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조건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Así que en cualquier circunstancia en todo momento podemos disfrutar el reino de Dios. 어떤 조건, 사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마음의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Qué condición, qué circunstancia busquen las bendiciones de Dios y también en su corazón esto. 결론입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지금은 정신병 시대입니다. Estamos en esta época de enfermedades mentales. 중독 시대입니다. En este tiempo de la adicción. 질병 재앙 시대입니다. Enfermedades y desastres.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 시대예요. Estamos en esa época de desastres, en otras palabras.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은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La ciencia avanza, pero el mundo empeora.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지만은 결국은 더욱더 영적인 문제는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Utilizan toda clase de métodos, pero el problema espiritual se está agravando más.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빛의 경제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En esta época Dios le ha llamado para que sea la luz y la luz de esta economía en ustedes.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복은요, 이 세상을 빛의 경제로 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La bendición es que nosotros vemos en este versículo bíblico es la bendición para salvar a este mundo. 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Por qué tenemos que recibir la bendición de la luz economía?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Porque tenemos la guía de traer a todas las personas.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Para que todas las personas puedan dar culto ante Dios.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전하시면서 주신 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La misión que Dios le ha dado a todos nosotros es Mateo capítulo 28, 17 al 20. 이런 사역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인 것입니다. Y de lo que viene ahí es la bendición de la luz de economía. 여러분, 빛의 경제는 따라와야지 여러분 경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La luz de economía no es de seguirla, es que no siga. 반드시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No cambien el orden jamás.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Isaías 61 dice así.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Levántate y resplandece.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La gloria sobre ti, la luz.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La gloria de Jehová sobre ti. 여러분, 빛을 발하라면은 그 빛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Hay que disfrutar de esa luz que se ha resplandecido sobre vosotros.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 보면은 사람도 따라옵니다. Y de ahí vienen las personas. 경제도 따라옵니다. Ahí viene la economía. 오력도 따라옵니다. También todos los. 나라들이 왕들이 올 것을 말했습니다. Las naciones todo. 부귀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Dice también la oscuridad las naciones y el reino el pueblo regresará.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응답 받아야 될 내용들을 신명기 3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El contenido que tenemos que recibir como respuesta lo vemos en Deuteronomio 33 hoy. 그래서 여러분, 무너질 세상 경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Pues no lleguen a aguantar esas bendiciones que ya tienen ustedes.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Disfruten en su vida las bendiciones que se le ha dado. 참된 영적인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먼저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집니다. Si disfrutamos de esto en nuestra vida tenemos la verdadera vida en esa vida de fe. 매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묵상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에 성공하는 권능의 삶이 되어집니다. Con el evangelio y esta vida que tenemos ahora tenemos vida con poder. 그 축복 누림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70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 bendigo para que sean ustedes los 70 que tengan esa bendición y disfruten de esta bendición.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Vamos a tener un tiempo de alabanza y oración.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할 것 현장 살릴 전도 제자의 기도 제목이라고 열어놨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보이게 하옵소서. 어떤 조건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질 세상 경제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 이 부분들 놓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겨두라고 말씀하신 이기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모든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의 모든 삶의 영향하신 분에 이러한 축복된 응답들을 찾아내는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이런저런 사람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들만 차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많은 영적인 문제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미래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미래를 미리 보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 축복된 눈들이 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5월 2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류광수 목사님의 메시지 이후 담임 목사님께서는 각 타운별 담당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대회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매일을 시작하고 참된 영적 사실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5월 넷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세계 3호 수련회와 5월 28일 토요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4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5강 교회사는 다음 주 1회 있습니다. 세계 3호 수련회가 5월 2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본 교회 3호들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랩런트 데이가 5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5월 31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6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 2기가 6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6월 1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37 대교구 특구 송푸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폐호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몬트세라트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몬트세라트입니다. 몬트세라트는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입니다. 섬 전체가 화산섬으로 1997년 화산 분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게 되어 80%의 국민들이 안티구아, 과들루프, 영국 등 주변 국가들로 대피해 지금까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북부에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5천여 명의 국민들만 이곳에 있는데요. 화산 폭발 이후 경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운 상황 속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어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몬트세라트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의 귀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남의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역사로 지금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축복된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성경금, 건축헌금, RUT 현금, 장학헌금, 또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 또 감사헌금, 주정헌금,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한 시대에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축복과 마음의 축복을 찾아내며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